지금부터 돈줄 맞짱 후반전 45분 시작합니다. 자, 말린 선수 잡았습니다. 말린 선수 지금부터 가마치기도 그죠? 시작부터 가마치기 한 판입니다. 와 대박. 저기 들어갑니까? 한 젓가락이 완전 말린 말린. 와. 아 우면 다 먹었어. 다 먹었다. 언니랑 같이 먹어야겠다. 제가 많이 보긴 했나 봐. 잘 먹어요. 면이 진짜 특이하다. 면이 진짜 특이하다. 응. 처음 먹어봐요. 오늘 나도 면. 이런 면 처음 먹어. 아무것도 싫어. 이거. 이거 국물까지 다 먹어야 돼. 이거 진짜. 단독으로 이렇게 멘트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돌았어요. 지금 구독자 200명에서 좀 늘려야 되거든요. 점점 이제 좀 야박해지시는 것 같아요, 감독님들이. 왜냐면 뭐 안 보여주면 그냥 멘트하고 있는데 돌려버리시더라고요. 예. 네. 아, 진짜 맛있다. 면이 질기름으로 코팅돼 있어가지고 더 식감도 좋고 안 질리는 것 같아. 미쳤다. 아 내가. 어 이제 윤치 선수. 윤치 선수 야 카메라 감독님이 이제 미안했나 봐요. 아 그렇죠. 쫙 땡겨주시네요. 보니까 생각난 거 있어요. 아 또 말리고 바로 바로 넘어갑니다. 아 소스에 바로 넘어갔어요. 돈줄 군단 치열한데요. 짠. 이거 보니까 생각난 거 있어? 그 BTS. 아. 정국 아티스트 레시피. 맞습니다. 아, 네. 예. 불닭 소스 한 숟가락. 그다음에 불닭 마요 한 숟가락. 노른자 하나. 그다음에 고춧가루도 다 슬슬슬슬슬 넣고 양파도 한 숟가락. 그리고 다진 마늘은 4분의 1만 넣으면 된대. 우와. 진짜 맛있겠다. 와! 야, 이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BTS 팬들은 채널 돌릴 수가 없거든요. 예, 네, 우리 아미 팬분들 채널 못 돌립니다. 예, 네, 우리 아미 선수도 못 돌리고요. 저 너무 떨리죠. 다 못 돌립니다. 지금 돌릴 수가 없어요. 내가 먹어볼게. 나 그냥 지금 시급해. 나 감자가 하나 진짜 잘 먹는다. 불마요 지금 드셨나요? 어때? 맛있죠? 너무 맛있죠? 나 이거 어, 상했다. 어? 어? 상했다고요? 상했다고요? 남 주기 싫을 때 저래. 아, 아 그런 거예요? 아, 여기 위에 이게 올라가 있군요. 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. 명태 식감 궁금하다. 여기다가 나물 다. 솔직히 여기 오기 전까지 못 믿었어. 그 식감 알겠지? 포슬포슬 쫀득쫀득. 근데 진짜 이게 전분이 많이 들어가서 쫀득쫀득한 게 아니라 맞아. 뭔가 속 안이 공기처럼 차 있고 쫀쫀한 느낌이야. 그런 와중에 박은성 선수 지금 벨트 풀었어요. 벨트 뒤로 왔습니다. 와, 진짜 은성 선수 조용한데 와. 강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지금 말 한마디 없이 그냥.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재조명하는 게 재밌잖아요. 맞아요. 제 같은 경우는 비빔면이니까 찬 육수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육수를 좀 해서 뭐 물회처럼 이렇게 비벼가지고 같이 먹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먹는 게 좀 좋지 않을까. 예, 심심하게 예상을 해보는 바입니다. 네, 먹고 싶어요. 사장님, 저희 추가 주문할게요. 네. 보쌈 대짜 세 개에다가 감자전 하나요. 소를 지금 여러 번 시킵니다. 가격이 소를 여러 번 시킵니다. 사장님, 저희 보쌈 소 두 개랑 감자전 두 개 주세요. 아, 윤주장, 윤주장 지금 주문하고 있어요. 추가 주문, 윤주장. 저 여기 한 판 면치기 할 예정이거든요. 아~ 자, 한 판 면치기, 면치기, 엎치기. 와! 아, 내 라이벌 세다. 아, 여기 돈줄 군단에 또 면친자가 있거든요. 지금 소유비 선수가 지금. 에이스! 와!
다르죠. 김하연 선수가 지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요. 네, 네. 어 근데 하연 선수는 지금 리스펙보다는 같이 가서 함께 하고 싶은 얘기 네. 생각이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. 입을 벌리면서 약간 입맛 하시는 것도 있고. 아 진짜 남자다. 근데 우리가 원래 자 그러는 와중에 보쌈! 보쌈 입자! 나는 국물에 말 먹을까? 아. 땡글보다 멋있는 거 아니야? 진정. 우와. 쌈.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까? 이야. 잠도대 이렇게 먹으니까 잠도대. 보쌈 기로 어떻게 됩니까? 보통 우리 선수 같은 경우에. 보통 우리 그래도 한 3kg는 먹잖아. 3kg는 먹잖아. 그러니까. 그치? 그러니까 3인분이 아니라.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. 완전 맛있네, 흔아. 진짜 맛있어. 근데 맛있다. 어, 감사합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감자전은 진짜 솔직히 저도 이렇게 좀 돌도 말아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을 것 같아요, 정말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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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유 선생님. 저거 되나? 하나를 다? 우와, 여기서 자존심 부려서 뭐 하나 싶긴 한데, 오. 우와. 가능할까요? 가능하나요? 아, 안 돼. 나 뜨겁다. 어, 주연이가 하나 다 말았어요. 아, 준비 안 하나요? 준비가 안 와요. 뜨거워. 와. 뜨거워. 아뜨. 감자는 하나 다? 막. 근데 지금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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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진짜 하이라이트. 뭐야 화이팅! 빨리 제 찍질하러 오셨다. 어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? 이거 아 이건 아니죠. 이거 반칙 아니에요 반칙? 어 잠깐만. 뭐야 이거 안 되지. 이거 같이 먹을게요. 어머. 야 근데 진짜 무섭다. 나 진짜 무서워. 아 이러다가 저 지겠는데. 메밀 들나물 그거 하나랑요. 감자전도 하나 주세요. 보쌈도 하나 주세요. 화이팅. 위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. 너무 맛있어 보였어. 우리는 너 먹을 때. 아니 하영님 아까 드셨잖아요. 안 먹었어. 이제 온 거잖아. 촬영하러 이제 와가지고. 못 배워가지고. 아 잠깐 근데 내려오셨으니까 저희 써도 되죠? 저희도 있습니다. 아 써. 가요. 같이 온 게? 같이 온 게? 하나, 둘, 셋. 뭐야? 두 팀 다 지금 찬스를 썼습니다. 지금 돈줄 선수단 쪽은 악력기 쓰기 찬스가 나왔고요. 네. 도전자 선수 쪽은 상대편의 메뉴 하나 보내기가 나왔습니다. 아, 본인의 메뉴를 하나 보내줄 수 있는 거죠? 네. 그럼 무슨 메뉴 시킬까, 얘들아? 보쌈. 아니, 우리 말고. 아. 먹고 싶으신 거 말고요. 우리 지금 있는 거 말고. 네, 먹고 싶은 거 말고요. 저거 이거 해물 오면. 해물 오면? 네. 이거 달라고. 아, 약창고네. 아니야, 줘, 언니 줘. 언니가 두 장으로서 언니가 할게. 아니, 여섯 번이 안 먹어. 오. 한번 들어와도 될까요? 우와. 아, 힘들다. 저기에 근데 도주장 군단에 오게 되면 페널티가 될까요? 제가 들어갈라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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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? 같이 알잖아, 이러시면. 하나. 근데 여기 앞에 다세요. 여기 앞에요? 여기 이 선수 앞에 다세요. 아, 저 선수면 그냥 하윤님을 위한 음식 아니에요? 전라물은 아까. 하야. 어머. 뭐야? 제가 그 여기 왜 이렇게 많아, 움직이? 저 그렇죠. 그럼 우리 하윤 선수가 투입되면서 이제 예. 경기장의 부링을 훅 끈따라 오르고 있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우와. 진짜 척추처럼 먹고 있는데? 하윤아. 우리보다 잘 먹어. 어제 개최했니? 하윤 선수.
와, 다 넣어 먹어. 저 카운트다운 할게요.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. 경기를 종료합니다. 자, 전반전은 돈줄 군단이 소고기 사리 20인분으로 승기를 잡았었습니다. 네. 네, 후반전 두 팀의 메뉴 개수는 단 두 개. 뭐요? 메뉴 차이, 네, 개수 차이는 네네. 두 개입니다. 두 개 차이가 났습니다. 네, 총액은 단돈 2만 3천 원의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요. 뭐야?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돈줄 맞짱 들어왔습니다. 오늘의 우승 팀은 돈줄 군단! 돈줄 군단!